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재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자 공지사항입니다. 황교안 대표님, 나경원 원내대표님, 잘 들으십시오. 황교안 대표님 9시 일정, 10시 반 일정 있으시고, 나경원 원내대표님 9시 일정 있으신데요. 출석을 위해서 비워두신 것이라 믿습니다.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의 경찰 출석일이다. 출석하시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께 재차 알려드립니다. 8월 4일 수요일 오늘은 두 사람이 국회 폭력 사태 피고발인으로서 경찰에 출석해야 하는 날입니다. 두 대표님, 반드시 경찰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각각 검사와 판사까지 지낸 율사 출신의 공당의 대표들이 불출석을 공언하며 너무나 당당하게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당 의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렇게 버젓이 치외법권을 누리는 모습을 보며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어떻게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진리를 진리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자유한국당, 법좀 지키십시오. 국회법도, 인사청문회법도, 개인정보보호법도, 초중등 교육법도 좀 지켜주십시오. 국민 보기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더 이상 도망치지 마십시오. 다음은 국회가 해야 할 검증 본연의 청문 절차를 방기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드리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이라도 정상적인 청문 절차에 협조하라.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에 따른 기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회가 국민 앞에 제할 역할을 다 보여드릴 수 있는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며 정치 공세에 몰두하며 정상적인 청문 절차의 진행을 막아서 왔습니다.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소명 기회가 박탈될 위기에 불가피하게 기자간담회 형식으로 국민 앞에 서야 했습니다. 국회가 제할 일을 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할 필요도 없었던 일입니다. 기자간담회는 결코 국회 청문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후보자는 그리고 국민은 일관되게 청문회의 정상적인 진행을 간절히 원해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억지와 몽리로 결국 파행으로 치달은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의 의무와 책임을 스스로 팽개친 데 대한 일말의 반성도 없고 조국 후보자 기자 간담회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으로 터무니없는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말을 바꾸어 핵심 증인 출석을 운운하며 청문회가 열리지 않는 책임을 전가하고 결국은 청문회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청문 절차를 진행할 의지가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청문회 개최를 의도한 적이 있었습니까? 계속해서 당리당략만을 위해 무책임하고 무분별하게 정상적인 국회의 역할을 가로막는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자유한국당의 몫입니다.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국회의 모습 도대체 언제 국민께 보여드릴 수 있습니까? 자유한국당은 지금이라도 조건 없이 정상적인 청문 절차에 협조하십시오. 이상입니다.